지체들의 누림글. 작은 잎사귀 하나가 만월을 가린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서 배우고 체험해야 할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으로서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신약에 보다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역과 불순종의 영향 아래, 아니 심지어 그러한 조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사전에 원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종교적, 기질적 반사 신경 속에서 거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체험에 있어서의 순종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폐쇄적, 전체주의적 문화의 영역 안에서 이해되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치고 순종에 대한 공과를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배워본 사람치고 순종의 귀중함과 달콤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항상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쩌다 경험하게 되는 순종이 그렇게 귀하고 달콤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순종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매우 적극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귀한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일찍이 마가렛 바보 자매님이 작은 나무 잎사귀 하나가 만월을 가린다는 말로 적절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달이지만 내 머리 위에 있는 작은 나무 잎사귀 하나가 가득하게 차 있는 달을 가려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체험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갈수록 섬세하게, 갈수록 작은 부분들까지도 짚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말씀하심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의 영적 생명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